이 시기 통일기후면 굉장히 신라 백제 고구려가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서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 특히 이제 고구려와 당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좋았다가 이제 당태종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고구려 이른바 공략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공략을 하니까 고구려는 백제나 또는 신라를 또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당의 입장에서 보면 고려도 나중에 그런데요. 배후 양동 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제를 잡을 것이냐, 신라를 잡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야 고구려를 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또 잡고 고구려를 또 자기네들끼리 쳐버리면 당의 입장에서 보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각각의 이제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뭐예요? 열세였던 신라는 고구려 아닌 당을 잡는 게 낫겠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피해를 안볼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가는 거예요. 외교술이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당태종은 콧방귀만 뀌죠. 아이, 조그만 나라가 와갖고, 이른바 동맹을 맺자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일본이 동맹 맺자 하는 거하고 중국하고 동맹 맺자 하는 거하고 벌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안 된다. 그런데 당태종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하고의 정벌 과정에서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옳다거나 김춘추가 그렇게 달려와갖고 손붙잡으니까 능금은이 싹 아니어다 손붙잡 잡듯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이른바 단초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소종방이 딱 이제 13만 군대를 들어오게 되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신라는 잡았고, 그러면 백제 하나 남았잖아요. 고구려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크고 치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백제가, 그래서 당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백제가 당하고 잡았으면 신라가 삼국통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또 죽어요. 나당 군사동맹이 멈칫멈칫하고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당은 고구려 성공을 했고, 신라는 백제 성공을 하자. 양동작전으로 나는 고구려 칠 테니까 니네는 백제를 쳐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되죠, 잘.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당 고종은, 그러면 니네는 군량 지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65년, 58년, 이 4년 동안 대규모 고구려 원정을 하지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이 넘게 당은 고구려 공략을, 국력이 얼마나 소몰했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어갔겠어요. 그래서 백제를 성공할 경우 서남의 연안해로, 이 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다이렉트로 오거나, 밑에서 오거나, 백제가 수군이 강했다면 뭘 문제야? 고구려의 수군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 이런 진퇴양난에 빠지죠. 그러다가 도저히 고구려는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백제부터 치자. 이렇게 이제 또 전술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바로 660년에 소종방에 13만 군을 해서 황해를 건너서 백제를 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 대외 관계에서 또는 군사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외국의 군대가 배를 이용해서 수군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빨간 선이 소종방 군대가 들어왔던 그런 길입니다. 여기서 아주 산동반도에 성산을 해서 덕물도로 해서 이제
이 아산으로 해서 또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요 길은 이제 다른 길인데요. 그래서 배틀을 완전히 966년에 의장을 이제 끌고 갔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흔히 얘기하는 부흥운동을 이렇게 되고. 백제가 그렇게 해서 당연히 멸망하니까 고구려는 더 불안한 거죠. 그 연개소문이 대망례가 되면서 그래서 연개소문이 그 내부 통치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멸의 길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거기 한 번만 더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백제를 지원하러 또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백강 전투에서 다 수장을 당해 버리는 것이죠. 네. 자, 바로 덕물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점이다. 왜? 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끊임없이 노동력을 발휘하는데 태평양을 노져서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노릇이죠. 수군이 쉬어야 돼요. 노군이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휴식을 취하면서 가야 돼요. 미국에서 흑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이 그 페리 함대가 일본으로 먼저 간 이유가 있어요. 남북전쟁하고 미국은 별로 서양 개척에, 이 아시아 개척에, 아프리카 개척에 관심이 없어요. 내부 개척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딱 끝나고 그런 순간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자의 수송과 그 다음에 생필품의 필요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고래예요, 고래. 고래 기름. 비누나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만들어낸. 그런데 고래를 어디서 잡았냐? 북태평양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함대가 포경선이든 뭐가 올라면 그때는 뭐예요? 증기선이니까 석탄이 필요하잖아요. 그 석탄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예요? 한반도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애도를 딱 치는 이유는, 공격하는 이유는 바로 교차지, 거점 확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개화가 빠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쉬고 일본에 쓰고 우위로 북태평양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맞았다. 그런 것처럼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노꾼이 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필요한데 바로 덕물도가 딱 들어오면서 한번 쉬게끔 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좌우위 장군 손인사라는 사람이 40만 원군을 이끌고 덕물도에 웅진, 지금 웅진이니까 지금 부여죠. 거기 와서 치고 하는. 그래서 성산, 덕물도, 웅진, 금강 요 길을 완전히 이제 횡단항로로 생각을. 지금도 횡단항로가 이용돼요. 어디서요? 평택에서. 그냥 대로로 그냥 올라가는 산동으로 가는 그 평택항. 그게 직선항로, 횡단항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인천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중국으로. 네, 그 다음 넘기시도록 하시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는 황해 사단,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요. 장보고와 앤린, 그러니까 중국, 일본의 이제 승려가, 선승이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배를 이용했습니까? 장보고의 배를 이용해서 중국으로 버파원, 산둥반의 버파원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혜진 병마사 체온이 이제 먼저 있는데 교관서 이척을 읽고 적산포에 도착해 이튿날 밤에 적산 법화원에 들렸다. 이후에 멀리 양주를 떠났다가 840년 다시 적산포 거기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입당 구법 술래기의 엔린에 의해서 나오는데요. 넘기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청해진을 출발하는 장보고 무역선단의 책임자가 매물사가 체온 이었고 산동반 또 적산포를 입항해 장보고가 그걸 적산포 파원에 이제 와서 예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강에서 양주죠. 이서 동해안을 중국 쭉 해상 활동, 무역 활동을 한 것을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7개월 보름 만에 다시 적산포로 들어와 청해주로 들어. 그러니까 한 7개월, 뭐 한 8개월 정도 중국 한 바퀴 하는데 무역선이 8개월 정도 순항을 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이것이 아마 장고구의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 또는 무역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중국 남해안 따라서 이제 대한압을 건너서 쓰시마, 큐슈, 하카다이죠. 그 지역으로 이제 장고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엔린이 바로 그 선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보면 적산포를 출발해서 서홍주 충청도에 오고 서해에 와서 고위도라는 것을 거치고 무주, 황모도를 거쳐서 응도, 그 다음에 바로 쓰시마 통과해서 록도, 구시의 록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엔린의 기록입니다. 뭐 우리 본토는 안 들어왔지만 그런 길로 갔고, 이 고위도는 앞에도 고위도라고 얘기하고, 황모도는 구추도라고 하는데 진도 군의 거차도, 지금 거차도 동거차도 서거차도 그 옆에 맹골도 어디에 세월호 침몰한 데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응도에는 안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장보고 선단이 무역선으로 이용했던 배의 보건도 있죠. 돛대가 두 개가 있고 이제 작은 돛대 하나 있고 좋죠. 총 세 대. 가 보이는 그런 배. 규모는 많게는 1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다음 작게 보니까 안 믿기지 않죠? 돛대 3개 정도 올라갈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예. 예, 넘기시고요. 이런 모습 이 이제 장보고 선단의 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래층에 이제 이 소관으로 화물선 칸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엔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화살표 있죠? 학가다로 이렇게 해서 하는 항로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산둥반대 부파원이죠. 예, 이 사람은 엔린이고 장보고고. 그래서 엔린에 의해서 일본 선종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일본에서 최고의 선성으로 알려진 뭐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성입니다. 예. 네. 우리는 그 왕호 천축국전 해초 때문에 우리가 그 실크로드 길을 아는 것처럼 바로 일본 사람들은 엔린을 통해서 중국을 들어가는 것을 아는 그런 것과 똑같은 예, 이제 1224년 인종 때인데요. 송나라 사신 서긍이 이제 서장관 부장관으로 와요. 그리고 남긴 책이 고려도경이에요. 도경은 글로 남긴 것도 있고 그림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림으로 된 것이 남아 있다면 고려사 연구가 획기적으로 하는데 그 그림 부분이 없어요. 글 부분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서긍이 아까 얘기한 개봉에서 지금 송해 수도에서 바로 개성으로 개경으로 들어오는 루트가 항정 루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공이 그래서 배로 들어올 때 여담인데 배를 두 척을 만들어요. 중국에서 두 척을 만들어. 그 한 척이 신주예요. 이름이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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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신자 배주자. 그 신주가 어디까지 쓰냐면 지난번에 중국에서 위성 저기 로켓 우주선 띄었죠. 그게 신주호예요. 신주호. 예, 그게 그것까지 연결이 돼요. 그만큼 그 송해에서 고려로 보낼 때 그 배 사신선이 얼마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개봉부에서 출발해서 서명, 곤명, 명주, 지금 저 남방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해에 오고, 그다음에 초보산에서 쭉 와서 어디에서 왜냐면 백수양을 거쳐 황수양을 거쳐 흑수양을 거쳐 협계산 오서 거쳐 쭉 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 바로 군산도, 죽도, 여기가부터 이제 신안 앞바다로 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도, 그 다음에 횡서, 뭐 자운도, 부용산, 그 다음에 홍주산, 그 다음에 구자, 마도, 구두산, 당인도, 이렇게 쭉, 쌍여도, 대청도, 이렇게 쭉 해갖고 소청도, 흑산도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급수문이 바로 인천 밑에 있는 급수문이냐, 이제 강화도 밑에 있는 급수문이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급수문을 거쳐서 용고를 거쳐서 병란정에 예성강을 따라서 들어가는 그 코스가 날짜별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섬 연구를 할 때 이 고려도경에 요 구분이 있어요. 도, 그 다음에 서, 점이라고도 하고 섬이라고도 하는데 초, 네 가지 구분을 또 하나 있어요. 주, 물 숫자 써서 줄 쓰는 건데 삼각주라고만 아시죠? 모래톱. 그것도 섬이잖아요. 그건 이제 강 안에 있는 것이고, 섬과, 그래서 서가 합쳐서 도서라고 그러잖아요. 도서연화. 요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예. 그 다음에 초와, 이거는 암초예요. 그 다음에 이어도 같은 것을 여기 초라고 그래요. 이어도 같은 것. 예. 그렇게 구분을 한 것 때문에, 아, 섬이 이렇게 불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 이게 아마 그 황비 장천이라고 명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원래 중국 송대에 만들어진 동경 거울이에요. 거울 동으로 청동으로 만든 거. 요 뒷면이 이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려대가 이제 이걸 짝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서공이 타고 온 그 사신배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서궁의 누트예요. 개봉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지금 거쳐간 아까 그 나오는 섬 이제 흑산도 객관에 머물고 그 다음에 선유도 객관에 머물고 쉬어가면서 이제 올라오는 코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경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사신이 맞이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90일 걸려요. 개경에서 이르는데, 개봉부에서. 그러니까, 개봉부에서 사실은 그, 아까 얘기한 그, 닝파, 항주, 거기서 올라오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보름밖에 안 걸려요. 머무니까 배 준비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화물 싣고, 뭐 이런 과정이 한 60일 정도 걸리겠지, 나머지 15일은 그냥 배 타고 개경까지 올라오는. 이른바 계절풍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기록에는 3일이면 산둥반도 간다 그래요. 오죽하면 선유도 앞바다에서 뭐라는 소리예요. 중국의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최치원이 그랬대요. 공부하는데 최치원의 글소리가 중국 산둥반도에 들렸다. 그렇게 가깝다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송사에는 좀 달라요. 5일이면 흑산대우고 여기서 7일이면 예상강 12일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명주에서 흑산도까지 8일 예상강까지 15일 정도 하여튼 서궁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5일이면 늦지 않죠. 지금은 속도로 봐서도 지금은 밤 타면 하루 종일 늦게 가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서신들이 와는 것은 날짜를 맞춰야 바람 되는 바람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걸 피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90일이 걸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아마 더 빨리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려도경 때하고 그러니까 1100년대하고 200년대 1300년대하고는 이게 다르죠. 기술이 그 배의 기술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더 빨리 오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이중안의 택리지 보면 그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영암의 구림촌에서 아까 왕인 박사 출생지라고 그랬죠. 상대포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백제가 일본으로 문물을 전수하는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가면 홍도에 이르고 하루만 가면 가거도에 이르고 여기서 북동풍을 만나면 중국 영파까지 3일이면 도착한다. 아마 섬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섬에서는 육지에서는 힘들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입당구법 순례기나 고려도교나 택리지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걸리지 않고도 왕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공통적으로 흑산들. 아까 지금 저 태풍 불 때 중국과의 관계 말씀하시 피양한다고 얘기했죠. 흑산도가 중요 거점일 수가 있고 이 흑산도에는 그래서 중국의 도자기라든가 사신이 뭐 머무르니까 중국의 생활 용구들 발굴하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흑산도는 지금도 흑산도는 통역 저기 있어요. 중국 통역하는 사람이 거기 상주하고 있어요. 이제 서해 연안 우리가 이제 이제 이 우리가 다니는 백길에 대한 이야기죠. 가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등주에서 동양부에서 대사도 그 다음에 귀흠도 뭐 이렇게 쭉 가서 어디로 보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신라 서북부 장구진 황해도 동풍천 그 다음에 진왕석교 웅진반도 그 다음에 마전도 교동도 고사도, 강화도, 그 다음에 등물도, 뭐, 덕물도로, 덕적도, 천리 길에 이른다. 그래서 한강하고의 당은포, 남양이죠. 당포라고, 당성이라고 이른다. 여기서 또 육로로 700리는 신라 왕경에 도착한다. 그 당시에 그리관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안로는 뭐 중국과 연안로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고려 때까지도 유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뭐 다 얘기했고 또 하나 얘기 아까 이제 선유도 얘기했는데 군산도의 마도면 자연도 이 군산정 앙은정 경원정이라는 객관을 두고 있었다. 사신들이 묵는 객관이. 노꾼들이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송나사인이 이제 접반사가 가요. 우리도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환대를 해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왕건 특히 정주 풍덕이죠. 서산 당진. 그래서 남부 연안을 하고 유천궁 박수리 나중에 교동으로 유배 오는데. 복지경 이런 오다리안 최지몽 다 해양 세력들이 통일에 기반이 됐던 사람들이 다 해양 세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자기가 선대 이미 이런 뭐 혈구진 그런 세력과 이른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배 타고 가면 그 선장 어선들의 선장들은 다 알아요. 어느 지역에 살도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 관계를 이미 맺어놓고 그들에 의해서 통일 기반을 만들어. 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최근에 마도에서 나왔죠. 삼별초 뭐 김준 얘기도 나오고 거기에는 뭐 젓갈 뭐 노경 뭐 장기 두는 상인들 선원들 뭐 이 모든 생활 용품이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도자기 문제도 나오고 네, 넘어가 주시고요. 요거는 잠시 했는데 왜 제가 이걸 넣냐면 이제 배를 타면 표류를 하게 되잖아요. 태풍을 만나서 좌초를 표류를 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류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최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와요. 네? 배로 오면 참편할 텐데 그 다음에 여기 김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요새 저 동중국해라고 하는 요새 저 뭐죠? 저 일본하고 하고 문제가 돼 있는 지역 여기까지 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요. 이런 반경이 우리가 표류했을 때 어디까지 떠내려가는지 생활권이 귀국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한철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흑산 여기 어디죠? 철산 어디가 여기 어디 여기가 조오도라고 하는 데인가 보네. 요 밑에가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이겠죠. 고려시대 백길 조운인데요.
조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재정의 근간. 세금을 지금은 돈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 시대까지는 적어도 대동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쌀로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쌀들을 어떻게 운반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육로 수레보다 배로의 편리성을 이제 조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서해안 쪽에는 동고 서저잖아요. 우리 한반도 지형이. 그래서 강이 서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이런 곳에 물류창고가 있고 그 물류창고에서 배들이 들어가서 이제 해안 따라서 개경으로 또는 한양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전국에 조창을 13곳을 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전라도가 가장 많죠. 왜 많겠어요? 강이 많아서요? 예. 가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해창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다에서는 또 강변에 세운 것을 강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흥원창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예요. 남한강에 가면 원주에 가면 흥원창이 있죠. 또 그 탄금대에 가면 그 가금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수로예요. 그건 조선시대에 생겨난 것들이고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행상 있죠. 상선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이제 뭐예요. 배에서 싣고 왔으면 그걸 하역하고 거기서 이제 또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또 보부상. 이구지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바로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다 아까도 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과 나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 도는 큰 개념이에요. 국가관리예요. 예성 병란도 같은 경우. 진은 양화진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구가 있고 그래서 예성강의 병란도, 하원도, 대동강의 관선도, 한강의 사평도 지금 사평나루라고 있어요. 양화도 이런 것이 가장 큰 포구이자 함을 대부처가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중에 이제 병란도가 되는데 병란도에서는 이런 식의 수출품과 또 수입품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육로 요나 여지는 다 육로로 되겠죠. 예,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왕도까지 하는데 이건 국가 조은사라고 해서 국가 관리가 파견되고 배도 역시 국가가 마련을 해서 움직여야 하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 고려 때 되었지만 신라 때에도 그런 모습들은 보여요. 국가가 이제 세금을 운반하는 배를 움직였던 모습들은 그런 것이 그 선부서라고 하는 병부 소속의 선부서라는 관청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최초의 해상 업무를 보는 관청이었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 해수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려 때는 자금조세 공부 의용법이라고 해서 조세와 공부제도를 국법에 따르도록 해라. 신라시대 법에 맞게 따르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 조세와 공부를 이제 수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할 때 이제 그 지방관을 하여금 공부, 조세를 어떻게 거두어 드릴 것이냐는 이제 그런 것.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국초 이제 전운사가 바로 이 경창을 중앙의 창고를 관리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운사는 조세공로뿐 아니라 백성들의 고소 사건 처결하고 뭐 그런 것을 봐서는 단순한 배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현종 9년에 오면 외관제가 이제 파견이 돼요. 외관제라는 것은 지방제도가 이제 완전히 개표. 우리가 이제 12목이 하는 그 다음에 양계 5도 양계라고 하는 이제 지방제가 만들어질 때 외관이 파견되고 지방관이 파견됐다라는 것은 그 지방에 이제 뭐 전운서가 아닌 수령이 공부를 조세를 담당하게끔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내용이 많이 기니까 저희하고 또 넘어가도록 얘기하시고요. 고려사에 그래서 조창, 아까 이게 12조창 있죠? 13조창. 그거 관련된 기록이 고려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배를 타는데 바람이 숨지를 못하면 초공, 노꾼이죠. 3명 이상, 수수, 잡인 5명 이상이 미국과 함께 침몰한 경우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 기간, 수송하는 기간보다 늦게 출발하고 초종 수수 3분의 1인원이 빠졌을 경우, 빠져 죽었을 경우에는 관원이 색전 초공 수송 등에 편견하여 징수하게. 다 책임 인물제예요. 그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배가 빠뜨렸으면. 그러니까 좋은 손이 오다가 그 해류나 또는 소용돌이나 이런 것이 만나면 침몰이 많이 돼요. 그 중에 안흥냥, 태안반도, 진도, 맹골도 이런 데서 다 침몰이 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물손이 그렇게 해서 건져 지게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근데 재밌는 것은 또 이러한 그 해창,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창고가 있는 곳은 또 태조와 관련된 아까 그 공신들 세력들, 해상 세력들이 있던 그런 지역들에 설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큰또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조창에 대한 그 지역별 이렇게 쭉 아마 책에 그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도를 보면 점들이 다 13조창이고요. 여기 이제 진성창이 해당. 여기 이제 12조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아까 조은선 화물선이 침몰이 됐는데 어디예요? 이 여수.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해서 안면도 거쳐 태안마도라고 조그만 섬이에요. 아마 오이도만큼밖에 안될 텐데 거기서 이제 좌초를 가지요. 강화도를 거쳐 개성으로 들어. 길이는 3.7에서 약 7m 정도의 크기고 길이는 한 10m 되고 여기에는 조, 벼, 메밀 뭐 온갖 썩지 않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항아리에 이제 들어가 있고 진흙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게 있고요. 배 침몰한 모습이 이제 복원을 이제 나무 썩지 않고 있었으니까 갯벌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식을 도면을 만들어 본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물품들을 보시면 넘어가시고요. 여기 보면 사어 성상자 하나. 사어가 상아리. 상아리는 상어예요. 상어까지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우 삼벌초 도령 시랑 댁. 아마 이게 김준에게 가는 그런 것이야. 그 당시에 막 신문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목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꼬리표, 화물표. 어느 집에 가라. 물이니까 습기차고 하니까 종이로 말아놓으면 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나무나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가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병이라고 그러죠. 매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도자사 하는 사람이 되거든.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 매병은 꽃이나 꿀을 담았거나 아니면 술을 담았던 이런 것으로 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꽃꽂이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젓갈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도 또 쓰였다. 이런 고급 청자에 젓갈까지도 이제 담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이제 여기서 이제 녹용이에요, 이게. 녹용. 우리가 지금 녹용하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입품인가, 여수에서 올라오는 건데, 거기서 사슴들이 그렇게 자랐다는 건지, 어쨌든 진상품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돛대가 하나잖아요. 그죠? 아까 세 개였는데, 배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개 정도가 되면 30m 정도가 된다는 거, 아까 10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30m. 굉장히 큰 거죠. 조선시대도 거의 다른데, 조선시대는 이제 포구가 이제 광나루, 삼반나루, 서빙고나루, 동작나루, 노들나루, 삼계나루, 서강나루, 양화나루. 왜 포구가 이 한강가에 발달할까요?
제가 그건 묻는 게 아니고 개경은 수도가 고려거잖아요. 새로운 도시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포고하고 물길이 그 운송이 서로 함을 적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도시에 바로 한강에 이런 포구를 많이 만들어서 물동량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면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사람이 꼬이게 되겠죠. 이 시흥도 사람이 꼬이게 되려면 상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루터, 아까 얘기한 도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는 이제 도승이라고 하는 그 관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위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죠. 먹고 살라고. 그래서 나룻가에 가면 사극에 가끔가 나와요. 거기서 행세 부리는 아전들이 바로 이 도승이에요. 검색하고 하는 것들. 그 한양으로 들어갈 때, 한강으로 들어갈 때 검색하는, 선박을 검색하는 것이 어디냐면 연미정이에요. 강화도 연미정. 그 감이 있어요. 거기서 물표를 찍어요. 화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거 찍혀야 한강으로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시스템이나 그때 시스템이라 그 관리는 똑같아요. 예. 조선시대에 이제 좋은 선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돛대가 두 개죠. 돛대가 두 개. 배가 고려시대보다 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자선이 밑바닥에 왜? 수은 강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한강까지 들어와야 되니까요. 왜? 첨자선은 속도는 빠르지만 뭐예요? 위험하죠. 못 들어와요. 물이 없으면. 근데 평자선은 수심이 얕아도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강창을 중심으로 한 것들을 쭉 해놓은 것이고요. 네, 넘어가시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구가 물려 하동이 두고 이제 사람들이 왕래하고 당연히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갈 때 김홍도가 그린 거예요. 나그네 두 사람이 지금 뱃사공을 부르는 거예요. 타고 말까지 타고 다녀요. 배.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 다음 넘어주시죠. 이제 사진 자료로 보시죠. 이게 이제 그 거룩배라고 하는 거죠. 한강의 거룩배 구한말의 모습. 있죠. 네, 넘어가시고요. 네, 바로요. 말까지 싫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아까 포고 도진 나루에서 이제 건너가는 모습. 여기 상인도 있고 뭐 스님도 있고 뭐 뭔가 사람들이 여기 다 실려서 가게 되는. 이건 이제 김홍도 그림이고요. 예, 네, 그다음요. 그림만 볼까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조선이나 고려나 이 조운선은 좀 더 자세히 놓은 건데, 좀 똑같고요. 좀 넘어가도록,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창,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각, 여기서 이제 집산지들이 이제 법성포, 영암에 있는, 영광에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는, 해서 모여서 조선시대도 역시 똑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 가흥창 있죠? 여기 원주의 흥원창 있죠? 이건 이제 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조령을 넘어야 돼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조령, 이쪽 아까 왜 경상도가 없느냐 했는데 이 위에 상주나 요일 때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그 하늘째 넘어서 이렇게 갖고 거기서 싣고 내려와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싣고 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예. 저기 넘어가시죠. 똑같은 얘기니까요. 예. 자, 거기서 이제 마포나 이제 나루나 포구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광주의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제 보부상 중에 이제 여인들인데 광주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소금 또는 생선, 젓갈류 이렇게 싣고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개인 이제 막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광주의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눔 그런 것이 있고요. 예, 여기 보면 예, 보이죠? 예, 회원 건데 신인복 이 뭘까요? 저는 이걸 숭어로 봐요. 숭어. 숭어. 농어도 있어요.
농어, 예, 농어일 수 있으니까. 또 꼬리로 볼 때는 둘 여름, 중에 하나. 여름이니까. 예. 아, 그럼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더 예, 잘 알 거야. 예. 아, 예. 예,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부상이죠. 이게 이구지구 하는 보부상. 여기도 보면, 아, 그런 것. 이게 뭘까요? 이게 젓갈 같아요, 저는. 통에. 예, 이렇게 담아서 이제 운반을 하고 팔고. 애기 얻고 있죠. 예. 부부 같아요. 예. 이건 뭐 어살, 요 앞에 독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잡아서 여기서 이제 담아서 운반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예, 보이고 배에서 이제 음식 조리도 해 먹잖아요. 여기 이거 여기 요. 그럼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제시대 때 이제 풍경, 시장의 풍경, 포구에서 이제 이 시장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기 강이잖아요, 왼쪽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옛날에 여자 분들이 많았네요.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요. 넘어가시. 계속 넘어가시고요. 이거 이제 하얀 선은 그 육로예요, 조선시대. 그 우리가 이제 간선과 직선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지기를 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거에 끌어서 고배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소에서 멍에를 씌워서 거기다 하는 거, 말에 당낙 이제 낙이죠, 낙위에 하는 거, 뭐 대부분 이제 운반수하는 말과 낙위와 소가 중심이 될 거고요. 거길 때는 이제 다리를 길지나 다리에 걸 때는 이제 다리들이 이제 또 이렇게 통나무 다리가 있고 석교도 있고 진검 다리도 있고 이런 다리들을 건너야 하고 또 안 되면 이제 배로 건너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도라고 하는 게 있죠. 중국에서 보면 막 그 참하고도 이렇게 우리도 있어요. 하늘째 토끼길에 그래서 그 왕건이 신라로 들어갈 때 문경 쪽에 가면 상주로 넘어가는 잔도가 있어요. 토끼끼리. 이제 운반수단, 사람의 운반수, 지금은 다 자가용이지만, 가마라고 그러죠. 형교자서부터, 쌍가마, 초헌, 이런 것들. 예, 이게 초헌, 바퀴가 달린 거. 이게 좀 편하죠. 이건 이제 아마 18세기 이후에 이제 이게 나와요. 진짜 자가용이죠, 이거는. 예. 있습니다. 예, 민속박물관에 가면 저기 중앙. 이 건비가 비싼다 보자. 사람 들고. 여기 이제 그 부안 마을의 시장의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이건 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팔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보면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각 그 중요 생산물 있잖아요. 특산물에 이제 그걸 어디 유기점이 독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경상이 도고라고 그러죠. 독점을 해서 이제 시전 상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 그래서 어느 지역은 비단이 많이 나오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비단이 나오고 경주 같은 비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매점매석 그게 뭐예요? 허생전이죠. 이런 것이. 예, 이제 이게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한 지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곳에 이제 바로 이제 시장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그 교차점에 넘어가시고 그 맨 뒤에 여러분 부록에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시장이 열리고 포구를 중심으로 또 열리는 그 장시 아마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보면 장시 수가 달라요. 동국민원부하고 임원경제의 여지도하고 일제 총독부인 것이 달라요. 경기도가 평균 9년 단위로 약 3개가 조금 못되게 있고 전라도가 4개 조금 못되게 있고 경상도가 또 4개 못되게 있고 또 황해도 위로 갈수록 많죠. 황해도는 왜 많아요? 중국하고의 관계. 전라도와 경상도는 물산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시장하고 관련이 있죠. 강원도가 작잖아요. 또 어디가 작아요? 함경도가 작아요. 척박한 곳에서는 시장이 많지가 물산이 쉽게 잘 안 되니까 많지를
근데 그런 곳에 지금 옛날 재래장터가 남죠. 정선 5일장. 거꾸로 지금. 새로운 이마트가 들어가면 재래시장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선에 이마트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노쇠만 파는 거예요. 이게 가마솥. 일제시대 엽서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성이 다 무너진 걸 보세요. 관리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 장소는 어딘지를 정확치 않아요. 서울인지 아닌지는 정확치 않아요. 그다음 이쪽도 이제 시장의 모습들이고요. 예. 그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양산 쓰고 있는 예? 그것도 이거 구한말이니까 이게 가능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갓 보세요. 갓 긴 갓이 없잖아요. 다 중인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골목길에서 이제 대구인지 서울인지 수원인지는 정확치를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이거 이제 칼라프란 이제 건데 여기 보면 항아리들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상품들. 요새 재래시장하고 똑같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사진이. 근데 우리인데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사진관에서 색칠해 줬어요. 네. 그래서 색칠한 거예요. 예.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김정일 대동여 지도에 보면 이제 빨간 부분이 한강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예. 예. 잘 안 보입니다. 예. 우회가 강화도니까요. 예. 그 다음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갓 만드는, 갓 장인. 예, 이렇게 이제 요건 노점상이에요. 노점상. 예, 노점상들이 이제 이렇게 좌판을 깔아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광주리, 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어물전이죠. 이거 생선. 예, 넘어가시고요. 예, 여기는 이제 노점상. 다 노점상. 이런 좌파점이라고 그러죠. 지금 상점처럼 이렇게. 예, 병풍도 팔아요. 여기 좌파점에서는. 예,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노점상,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아주머니들은 이제 광주리에서 이제 시골 할머니처럼 한 군데 모여서 이제 이렇게 또 담소도 나누고, 하는 그런 장면들. 이제 집신도 팔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이제 독장수. 예, 독장수가 이제 이렇게. 예, 이건 이제 맨 밑에는 엿장수. 예, 이건 요강장수. 노쇠. 6262. 예. 유기 요강하고 세숫대하고 그런 이거는 이제 솜장수의 솜 뒤에 저 지게 솜을 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초가집 보면 참 지금 안 보이죠. 네. 이제 물장수. 네, 물장수. 여기는 나무꾼 저 장작 나무 장수. 네. 네. 예, 요거는 참외 장수.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예, 요거는 또 아까 우리 부분이 여기 서울이니까 여기 잘 안 나오네. 찍어도 잘 안 나와. 찾아보세요. 다 아실 거니까 어느 자기 위치들은. 예, 그다음요. 예, 이제 저기는 저 화분 장수 맨 오른쪽에 화분. 저거는 뭘까요? 예, 그렇죠. 예, 저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예. 여기 이제 광주리 장수. 그죠? 지게로 다, 이렇게. 예, 여기도 참외 장수. 여기 참외 실려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저기 홍시. 꽃감. 예, 저거 이제 감. 예, 감이에요.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건 이제 경기만. 네, 모습이고요. 예, 넘겨주시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또 남양만 시흥이니까요. 바로 지금은 뭐 좀 있으면 보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는 그 제가 넣은 이유는 저기 중일전쟁이니까 1894년에 갑오농막 농민전쟁을 할 때 그때 아까 그 풍도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배하고 일본이 배가 그때 이제 도구 이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인데 어디서 만나냐? 여기서 만나는 거죠. 풍도 앞바다. 예, 거기서 싸움을. 예, 일본 교과서에 이걸 풍도 충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 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해에는 독도가 있고 서해에는 풍도가 있다. 전략적 요충지라는 얘기예요. 그 지금도 그 사람 별로 살던 그 등대 있어요. 그럼 여객선이나 화물선들이 다니기 때문에. 예.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끝섬이에요. 위도로 봐도 저쪽 전라남도의 섬에서 가장 끝섬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쉬었다가 또는 헤어지고 어디로 가요? 제물포로 가거나 황해도로 가거나 또는 중국으로 가거나 이런 교차점의 풍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건 중국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풍도와 예. 중도 중요한 예 역할을 하죠 사실은. 예. 그 앞으로 여객선이 지나가고 아니 화물선이 지나가니까. 예. 요거 이게 이제 지금 옥구도하고 위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뻘이 저기 하기 전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여기까지 다 막혀 있죠. 이 염전도 서해안 염전만 있죠. 갯벌 때문에 염전이 있는 것이지 갯벌이 없으면 염전이 없어요. 그 염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천일염이라고 일제식 염전. 그 이전에 우리는 다 훈적, 가마솥에 끓이거나 증발시켜서 그 동해안 쪽에 많아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이제 이게 오위도의 요 모습들. 아까 그래서 제가 몇 가구 정도 살았는데 200가구 정도는 살았을 거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뭐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여기가 저는 여기가 요 앞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쪽 지금 어느 저 위쪽에 북쪽 그래서 저, 여기가 어디까지 지금 뒤가 아닌가 지금 생각했는데 예 신포동 제가 오늘 하나 얻었습니다. 예. 지금 오이도의 모습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다운 그죠? 예. 그다음 예. 예,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저도 왜 오이들을 해가지고 그 자연 모습을 가 오이 있었으면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관광 상품이 더 되었을 텐데 지금은 뭐 어쨌든 산업화와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섬이 없어지고. 그 섬 대신에 이제 해양단지라고 하는 걸로 이제 회단지가 들어서서 시흥에 얼마만큼의 그, 세금을 또 해서 시민들이 또 윤택하게 지내죠, 사실은. 굉장히 세수입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 볼 때 저 안산 사람뿐만 아니라 안산 사람은 회단지가 없잖아요. 안산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의 온갖 그 저기 한 사람 소래포구 아니면 여기 와서 다 먹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그것만 해도 큰 변화. 이거 어떻게 보면 시흥에 저는 100분의 1의 그 세소득은 여기서 생기지 않나. 응남. 그렇죠. 개인이 벌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예. 예. 이제 앞으로 좀 보자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섬도 없어지고 뭐. 외래에서 들어온 뭐 토박이는 별로 없고 다 상인들만 돈을 벌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그 한번 어떤 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서 뽑아 봤습니다. 이건 인천하고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서해 도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안보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연평도, 백령도 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송도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국제도시가 있고 영종도가 있잖아요. 이제 세종, 뭐죠? 그 인천공항이 있고, 그런 사이에 이제 요게 이제 다 요런 과정, 여기서 보면 점들, 여기. 이게 다 흔히 그 네트워크가 되는 지역들이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 또 언제 또 다 또 한 번 더 매립할지 몰라요. 더 밖으로 간첩지 그 땅이라도 좀 많이 사놓으세요. 세상은 모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할아버님들이 그 내 땅이 몇백 배 되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 그런 또 뭐 자손들이 그 땅이 팔려서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또 그 당시에 억지로 수용돼서 뺏기다시피 한 것도 사실은 또 다 있다는 거죠. 양면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일 이후에 인천이나 안산이나 시흥이나 사실은 그 중국어의 거점의 중심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셔야 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